우리 아빠 쪽 상문이 꽉차 있어서 올해는 갓가지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아버지 역시 올해 사고수가 좀 껴있고, 그다음에 내가 물건 같은 걸뭐 드시나 봐? 근데 물건 같은 거 들다가도 내가 뭐 허리나 어깨나 이렇게 삐끗한다거나 좀 다쳐나갈 수 있는 해라. 사고예요, 사고. 그다음에 건강.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표현할게요, 다. 뭐 다치는 것도. 어쨌든 건강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올해 상반기에도 있고 후반기에도 있고 올해는 쭉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아버지네, 그러니까 아빠네, 부모님이 뭐 상분이 껴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디다, 저기 뭐야, 좀 투자 같은 거 하세요? 우리 엄마가? 그지? 돈이래? 어디다 투자해? 퇴직도 하고 주식. 괜찮아요? 주식하고 또. 요즘 하는 거 코인 코인. 몰라, 투자한대, 우리 엄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니까. 코인은 조금 하는데, 주식은 그래도 좀 하네. 아니, 다 조금씩 해. 조금씩.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아니, 그런 것도 물어보시나 싶어서. 아니, 돈이 왔다 갔다 뭐 투자 같은 거 한다고 이렇게 아, 그럼. 나오니까. 올해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요거 때문에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엄마한테는 그래도 돈은 보이니까, 내가. 아, 그래요? 갑작스럽게 그게 탁 보여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거야. 돈이래. 그러면 좋죠. 그리고 생각, 우리 엄마 항상 늘 생각해도 돈이고. 크게 얘기하셔도 돼. 아, 크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거 뭐잘 되나 보지 뭐. 그래도 무리하긴 하지 마시고. 다시 가서, 우리 아빠. 남편분은 올해는 그래서, 아주 건강한데요? 라고 해도 다쳐나갈 수 있으니까 놀래겠어. 아, 그래요? 네. 그 집에 와서 내가 몸이 괜히 좀 찌뿌둥하고, 깨어나지가 못하니까 뭔가 자꾸 눌리는 것 같고 하면 짜증이 좀날 수가 있어요. 그래. 그 이유가 만약에 승질을 내고 좀 짜증이 늘어났다고 싶으면, 아, 저 집안에 누구 어르신들이 뭐 몸이 아프셔서 돌아가실 분이 있으니까 저래서 저런가 보다, 이래서 저런가 보다 하고 좀 넘기시란 얘기. 받아줄 부분 있으면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남. 터울이 좀 있네. 장남분은 사주대로 얘기하면은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 생각지도 못하게 직장 그쵸? 다니더라고요. 원래는 배움을 더 받든가 아니면 정말 뭐 나라의 엔일을 쪽으로 좀 가든가 아니면 완전 뭐 특수한 예체능 쪽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줄 알았더니 그게 이렇게 가버렸어. 알바하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정하더라고요. 아쉬워. 아, 그래요? 타고난 사주가 아쉽다고요. 아주 빛나는 사주 갖고 태어나서 그냥 직장으로 빠져버렸는데, 뭐 직장 잘 다니면 되죠, 뭐. 직장 생활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안 맞을 것 같은데도 그냥 네. 열심히 다니기는 하는데 네. 여전히 뭔가 잘안 맞는 것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 역시 올해 또 판란이 조금 끼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맞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스스로 하니까 아, 또 그게 스스로. 아, 그. 겉으로 또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직장을 갔다 퇴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거 보면 직장 생활이 잘안 맞을 것 같은데. 나 엄마 보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은 또 열심히 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거를 네. 뭐 겉으로 보기엔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잘 다니네라고 하는 네. 거는 알게 모르게 그걸 표출을 한다 하니까 또 우리 엄마도 그렇게 보이겠죠. 얘기 중에 그렇게. 의연 중에 스스로가 이게 맞나? 아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엄마도 그냥 그런 생각을 의연 중에 하시는 거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올해는 이동수가 있어요, 있기는. 아, 올해는요? 네.
큰애가요? 네, 큰애가. 그래도 이동수가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움직일 운도 있고 또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이동수가 또 드는 거거든요. 옮긴다고 하면 뭐 어른이 잘 알아서 하니까 잘 상의끝 하시겠지. 그래도 아홉 수칙은 올해 크게 뭐 그런 거 이동수 외에는 없어요. 다행히. 다행히. 인간의 판란이나 아니면 뭐 손재수나 아니면 뭐 구설수나 관제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다행인 거죠. 다행이죠. 술 좀 하죠? 아니요. 그렇게 마신지는 않는데. 저희 식구는 아무도 술은 안 먹고. 아니요. 얘 먹어요? 큰애는 좀 먹기는 한데 그렇게 막 뭐 취해서 오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조금 이제 뭐 얘가 술을 먹는 모습이 가끔가다 한 번씩 있었는데 좀 잦아진다 싶으시면 엄마가 한번 대화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도. 아, 그래요? 심적으로 뭐 괴로운 게 있거나 이런 걸 말로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라. 맞아요. 술로서 풀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대. 술이래. 첫째에서 그럴 성향이 그런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성향이 그래. 본인이. 타고난 성향. 타고난. 예. 첫째에서 내가 무게감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타고났어. 타고 엄마, 아버지 딱 닮아가지고. 과묵해서 그래. 자, 둘째 아이가 이제 또 나는 또 남편. 아빠랑 똑같아, 어찌 보면, 둘째가.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녀. 네. 그죠? 네. 아빠한테도 아까 바퀴 보였는데 얘한테도 보여. 아, 그래요? 그 말은 얘도 뭘 타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근데 차는 아니겠고. 자전거. 차 조심해야 되고, 사람 조심해야 되고, 밤길 조심해야 되고, 밤에 늦게 다니지 않게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자전거 타다가 딴 생각 해버리면 얘가 턱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로 인해서 뭐 좀 다치고 나갈 수 있어. 아, 올해 한번 다치기는 했었죠. 계속 그래요. 또 있어. 계속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 결론은 집안에 상문 들어서 그래요. 위도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돼. 조심해야 되겠네. 이동 수 있는 거는 여기 첫째밖에 없고요. 우리 아버지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네. 우리 엄마는 올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돈복은 있대. 아, 그래? 그럼 다행이가. 제일 다행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필요한 거. 제일 다행이지 뭐. 또 궁금했으면 여쭤보세요, 저한테. 저는 그냥 그거만 저기 있나요? 뭐? 다른 거는 괜찮은 거죠, 저는? 우리 엄마, 딱히 뭐 해가 될 거 잡히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안 좋았으면, 뭐, 지금 나이시면은, 내가 안 좋았을 때를 찝어드리자면은 3년 전 그리고 안 좋았고 앞으로 안 좋을 해를 잡자 그러면은 내 후년. 내 후년이요? 네. 그러니까 별일 없으시면 사실 뭐 상담 같은 거 안 해도 돼.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뭘 안 해요? 상담. 아, 그렇죠. 아니, 무탈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운세를 보시려면은 내년 거 보시고 이제 내년 가서 내가 봤을 때는 내년 후반. 네. 그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 후반이요? 가족들. 아. 내년 후반이에요? 저는 이거 잘 안 봐서. 그래도. 내년 후반에나 그래도 상담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후년이 안 좋아서 내년 후반쯤 뭐 들어오면은 뭐가 있다, 뭐가 이게 문제가 있겠다, 아니면 뭐 잘 되던 것도 아빠가 좀 아프다, 아니면은 엄마가 또 금전으로 좀 막혔다,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그때 보세요. 알겠습니다.